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대란이 벌어진 지난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 수준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소식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민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 K열풍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좀 불어닥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영혼까지 끌어낸다면서 영끌이다, 뭐 빚내서 투자한다, 뭐 이렇게 해도 집 한 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게 바로 현재 부동산의 시장이거든요. 그럼 반면 이제 외국인들은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K 부동산 열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난해 외국인들의 그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고요. 또 외국인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제일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들에게도 국내 부동산은 뭐 사놓으면 언젠가 오른다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 예. 네. 이거 좀 설명 좀 더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네, 국내인 김성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예, 예.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은 예. 26,800여 건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좀 살펴보면 예. 2016년도에는 21,400여 건, 그리고 2017년도에는 24,400여 건, 또 2018년도에는 26,400여 건으로 좀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 23,900여 건으로 좀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예. 지난해 다시 거래량이 거의 한 3천 건 가까이 다시 반등한 겁니다. 오. 이런 상승세를 좀 이끈 것은 바로 중국인들이었는데요. 예. 지난해 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이 넘는 51.3%를 거래하면서 예. 차이나 머니가 대거 몰린 겁니다. 아,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이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오히려 지난해도 반등했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어느 지역 네. 쪽이 특히 많습니까? 네, 이 매수 지역이 좀 국적별로 조금 예. 갈리는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은 주로 이제 구로구와 금천구, 예. 영등포구, 강서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중국인 다음으로 높은 매수세를 보였던 미국인들은 예. 강남구와 용산구, 또 서초구, 송파구 지역으로 투자가 많았습니다. 즉 이 중국인들의 매수세는 이 서울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면서 예.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그런 서울 서남권에 좀 집중이 됐고요. 예예. 미국인들은 최근 뜨고 있는 그런 강남권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정말 돈이 많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건가? 예. 이 부분을 좀 알아봤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이 우리 국민과는 좀 달리 대출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 경우는 이제 뭐 주택담보대출인 뭐 LTV니 뭐 총대출 상환 비율인 DTI니 이런 다양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서는 거의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사실상 대출이 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예. 국내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국내 기준의 그런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러겠네요. 네,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집 소유 여부 그리고 뭐 국내 뭐 소득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게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그 30대 그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이제 국내 입국을 했다가 뭐 전국에 아파트 8채를 사들였습니다. 8채. 그런데 네, 8채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자금 출처가 좀 분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이 가족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 그 규제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러다가 저 우리들 뭐 외국인들한테 월세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 꽤 많고요. 예, 예. 그런 우려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외국인이 된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예. 이제 그런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제출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모두 이제 1,793건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40% 가량이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실제로 서울에서는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 정책 규탄 뭐 기자회견과 같은 이런 반발 여론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좀 제한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좀 중과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상호주의에 좀 위반된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좀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일례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득이 없는 그런 외국인들의 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우리도 이제 손발이 묶인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들이 파고드는 일이 없도록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국가에서 그 서방 국가들 보면은 그 국내에서 확실한 소득 세금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 대출도 불가능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아직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비트코인 좀 알아볼까요? 비트코인이 최근 5만 달러 돌파했다는 뭐 기사들 막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거 좀 이게 그러면 이게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요즘 그 흐름이? 네, 뭐 예전에 비해서 뭐 이런 좀 뭐 비트코인 예전에도 이제 2011년도 광풍이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 뭐 그때 상황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일 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게 우리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이제 5,50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오늘 오전 이제 7시 30분을 기준으로 좀 알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5,7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5,700만 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여전히 이 비트코인의 그 실질적 가치와 또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거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그 말에는 2만 달러 육박하다가 이듬해 곧바로 이제 3천 달러대로 이제 80% 이상 폭락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가상화폐 이 찬반 입장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이번 랠리가 과거 급등과는 좀 질적으로 다른 장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상승의 그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2017년도 당시에는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글로벌 기업과 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이 분위기는 이제 기업하고 개인이 나란히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 땅끌이 랠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기관의 뭉칫돈이 가상화폐 시장에 유입이 되면서 미래성 가치에 대한 의문을 일정 부분 해소한 덕분에 이 개인 투자자도 뭐 추가로 더 몰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아 기자도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직은 이게 비트코인이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사실 뭐 금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예. 자, 그러면 테슬라도 자사의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 뭐 결제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테슬라가 이제 15억 달러 상당의 이제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사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이제 허용할 방침이다. 라고 이제 최근에 공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상승이 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됐다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좀 가장 오래된 은행인 그 뉴욕 멜론 은행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디지털 가상 그 화폐의 어떤 취급 업무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가상화폐 역사에서 좀 상징적인 이정표가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어허. 네. 그러니까요. 이들 외에도 이제 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 영업 허가를 받아서 관련 사업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마스터카드는 올해 안에 그 자체 네트워크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회의론이나 또 경계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실제 통화가 아니다. 그러면서 내수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받기도 했고요. 예. 또 제넌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이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좀 축소하고 돈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인도 정부에서는 아예 그 민간 가상화폐 유통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회의론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단지 이 통화 완화 시대에 한탕을 노리는 그 투자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투기극에 불과하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CNBC도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큰 버블 중 하나라고 예. 우려하는 그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도이체방크의 최근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의 양대 버블 중에 하나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도 이 단기적인 가격 급변동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만큼 예. 이 가상화폐 시장이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투기로 봐야 될지 이런 상황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네. 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빚내서 주식하는 주식 비투 이거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규모가 어떻습니까? 네, 뭐 3천선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던 코스피가 이제 다시 좀 강세로 돌아서면서 예. 이 주식 비투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이제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신용 그 거래 융자 잔고가 예. 21조 6,62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 1월 7일 그 비투 규모가 20조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제 최고 금액을 갈아치운 겁니다. 예, 예. 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보유 주식을 담보로 이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매수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 대출받은 자금을 주식 투자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 비투 규모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좀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11조 6,268억 원, 그리고 코스닥이 10조 35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예.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규모고요. 지난 1998년 이래 집계한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보통 이 주가가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이런 신용거래 융자도 좀 늘어나거든요. 예. 최근에 이 미국의 그 게임스톱 사태 여파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되는 듯 보였는데. 다시 상승장이 좀 이어지면서 무리하게 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를 두고도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여 이자보다 이 주가 상승폭이 또 클 것으로 예상하고 예. 단기에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그런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완전히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깡통 계좌라고. 네. 네.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데.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좀 무리한 그런 비트 규모가 좀 급등한 탓에 이게 좀 반대 매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 반대 매매가 뭐냐 하면 투자자가 좀 빚낸 것을 이제 제때 갚지 못할 때 예.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주식을 강제로 이제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 반대 매매가 좀 무서운 이유가 이 증권사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때 필요한 그 수량만큼을 이제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예. 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무서운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그 갚아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셈이죠. 예. 게다가 이제 반대 매매로 나온 매물들이 이제 풀리면서 이 해당 종목의 주가도 덩달아서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예. 그에 따른 이제 피해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비트 규모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증가 속도도 좀 빨라가지고 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어느 정도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대출을 상환해가면서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인다 예.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만약 조언을 하라 한다면 절대 빚내서 네.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